해봤는데 안 먹히네요. 네, 우리나라 철권 만세입니다. 아, 상당히 난이도가 어려웠던 걸로. 네. 역시 파란 단이기 때문에. 자, 로우와 샤인입니다. 두 선수 너무 잘하고 있거든요. 네. 네,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아, 처음부터 잡기를 대시 한 네 번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시 압박으로 상대를 네. 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이 대시가 많이 나오면 잘 아, 아 커킥. 하필 하단 썼는데 그 네. 타이밍에 커킥이 나왔습니다. 시작부터 아까 짬바를 내주면서 하단에 대한 의식이 약간 있었어요. 아, 자동으로 마무리. 로아 선수 기세가 좋습니다. 아, 첫 경기부터 기세가 좋았는데 지금 계속 가는데요. 자, 기사킥으로 딜케. 자, 오히려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건 로아예요. 어, 하이킥 카운터. 카운터 잘 이겨놓고. 자, 건졌어요. 벽까지. 자, 잘 건졌죠? 아, 데미지가 벌써 다 들어갔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딜 차이가 심합니다, 이거. 네, 여기서 못 나오면은 이대로 끝날 수도 있거든요. 아, 딜레이 공격! 네. 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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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와, 네. 이렇게 아주 잘했습니다. 여기서 이지 한번 성공하면 이기긴 합니다. 어, 어, 아! 야! 로아이 했네요. 루프다 하블러! 야, 레이저 타이밍이 너무 좋은데요? 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로아이 했다고 하죠. 그렇죠. 네. 로아이가 인기 많은 선수 이겁니다. 로아이 선수가 인기 많은 이유가 네. 저렇게 과감하게. 그렇죠. 네. 또 방송 경기에서 야, 철권 재밌다! 이거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수혜자가 아닌가. 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대시 압박으로. 하지만 이제 말고 선수의 이제 반항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죠. 자, 어느새 갈가먹기 싸움은 서로가 대등해요. 네. 결국 서로 여기서 카운터 노리는 것밖에 아주 아 반칙의 커키 어퍼 많이 내주는 거를 예측하고 있어요. 네, 굉장히 잘 피했습니다. 네. 자, 또 한번 이거 더블 조금 신중히 가야죠. 백원 선수가 열심히 하지 말고 아 들게 확실합니다. 이러면 아직 몰라요. 레이지 근데 또 레이지거든요. 아 먼저 레이지 조심!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리스크가 있는 기술을 잘 맞추기가 네.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나쁜 의미로 로아이했네요. 아. 네 번째 라운드. 자, 슬라이딩. 서로 슬라이딩이 있는 캐릭터들입니다, 지금. 맨오퍼에서 하이킥, 하지만 어퍼로 홍사하는 말고. 내 공격은 확실히 네. 로아이 선수가 다채롭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카운터. 오, 자, 카운터. 빠직. 자, 말고 선수가 하이킥을 카운터 노리고 있긴 하지만 하이킥 거리에 안 들어가고 있어요. 안 들어갔어요. 네. 네. 오, 하이킥 카운터 계속 노려서. 아, 이거는 이제 마무리가 되네요. 구성 마무리를 아, 잘 넣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하이킥 싸움에서 리치가 샤인이 더 길다 보니 하이킥 그렇죠. 싸움에서 많이 밀린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는 리치 싸움이 존재했고 네. 아, 아쉽겠네요. 말고 그렇죠. 네. 말고 선수도 뭔가 아 이렇게 잘해봐야겠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겉으로 보여준 심리전에서 좀 말려 들어가고 네. 있었던 모습이었어요. 확실히 뭐 공격에 있어서 네. 로아이 선수가 오히려 더 자신있게 밀어붙이고 그렇죠. 네. 오히려 슬라이딩 공격을 조금 해줄수면 어떤가 네. 싶은 마음도 있어요. 대회라는 게 역시 조금 더 과감하게 선택을 해서 판단하는 유저들이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말고 선수가 슬라이딩을 한 번도 쓰지 않았거든요. 지금. 그렇죠. 네. 둘 다 슬라가 있는 캐릭터인데 그렇죠. 네. 이제는 어제는, 결단, 네. 어제는 그런 공격력으로 잘했지만 네. 오늘은 다르거든요. 선수가 다르기 네. 때문에 그렇죠. 맞춤형 플레이. 그렇죠, 네. 어제부터 대진표가 있었기 때문에 미리 생각을 하고 잠들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말고 선수가 좀 예전에 비하면 네. 공격을 침착하게 하는 건 맞아요. 네. 그런데 그걸 지금 로아이 선수가 대시 압박으로 이렇게 흔들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자, 지금도 대시 몇 번 네. 계속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어퍼 걸렸거든요. 대시 한 번당 타이밍 한 번씩 다 흘려지는 네. 거 아니에요. 아, 패드립니다. 자, 반격기 들어가면서 여기서 벽에서 빠져나오는 거 죽어야 돼요. 네. 아, 근데 벽에 몰기가 쉽지 않네요. 너무 잘 나가고 있거든요. 거기다 공격 주도권이 구석에 있어도 내가 갖고 있으면 아, 이다 잘 썼네. 너무 잘 나와요. 아, 오늘 네. 더블 시그널 딜레이 아주 좋은데요. 네, 네. 벽에 몰아야 되는데 네. 아, 너무 잘 나옵니다. 그렇죠. 자, 처음부터 끝까지 로아이 선수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그림이고요. 그냥 당해줄 수 없으니까 이제 패링 같은 수비형 기술들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카운터를 또 조심해야 되거든요. 로아이 선수가 일단 카운터를 잘 노립니다. 자, 거기 들게 좋고요. 들게 좋습니다. 잘 건졌습니다. 벽으로 조금 아쉽지만 한 대 아주 아주 레이지를 자, 레이지 드라이브 아직은 그래도 갈 길이 좀 있죠. 충분히 역가도 충분히 역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잡기 못 풀어요. 지금 살짝 꼬인 것 같아요. 네. 꼬인 것 같은데. 아, 방금 잡기는 너무나 많은 거를 내준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풀려도 뭐 불리한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정말 좋은 선택이고요.
자, 무난하게 지금 로아이 선수가 이기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하이킥의 주도권을 가져온 말구. 아, 벽이 약간 아쉽네요. 자종? 지금 계속 선제 공격을 먼저 하고 있어도 로아이 선수가 계속 따라가고 역전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자, 오, 잠시, 아, 뒤태가 안 돼요. 아주 반응이 자, 거칩니다. 약, 아, 벽이 또 아쉽네요. 정면이 참경. 아니면은 사실 앞뒤 안 맞거든요. 이런 슬라 같은 강수는 연속적으로 들 수 있는 노아이 선수가 워낙에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카운터 레이지 드라이브. 오, 아, 지금도 네, 네. 위험했죠 사실. 그렇죠. 레이지 드라이브 맞을 수가 있었거든요. 1프레임만 빨랐어도 대형 사고가 날 뻔. 네, 근데 철권에서는 이 페페 승승승이 잘 나옵니다. 그렇죠. 만약이라는 거 가능하게 네, 만들어져 있어요. 충분히 역전 가능합니다. 네. 그 느낌형이 아, 바운드. 아, 이거 너무 큰데요. 벽이에요. 이번 라운드에서 이 카운터 한 방이 너무 큽니다. 더블 스콜피언 그리고 빠지고 나오고 있어요. 하단 결국 여기서 커킹 한 방이면 게임 끝나거든요. 질러 가보세요. 아! 오, 벽광이 안 됐어요. 아. 야, 진짜 펭신 너무 좋았어요. 네. 아까부터 자꾸 뭐 시계 반시계 커킹 이런 그리고 올 때 어퍼치는